안녕하세요, 첼시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로드 시리즈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 00010E 사펠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드 시리즈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틴 기타의 생산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마틴 본사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이 있고, 조금 이제 저렴한 모델들은 멕시코에 있는 마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요. 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들 중에서도 울솔리드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을 이제 로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개편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래서 기존의 로드 시리즈들은 말 그대로 로드 시리즈 해서 그 앞글자들을 딴 RS가 붙어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도 예전에는 000바디니까 앞에 모델 000 붙고 그 다음에 로드 시리즈 RS 그리고 1 이런 이름이 붙어있던 모델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모델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그러면서 몇 가지 개편된 사항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번 이 10 모델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이 모델은 상판에 보통 축구판지에 많이 쓰이는 이 마호가니의 대체목이죠. 사펠 목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구판 사펠 그리고 상판까지 사펠로, 그래서 올 사펠로 이루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본사에서 생산되는 인기 많은 시리즈 중에 하나죠. 올 마호가니로 된 15 시리즈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모델명이 개편이 되면서 바뀐 사항 중에 하나는, 기존의 로드 시리즈들은 이 브레이싱이 다 스캘롭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자 형태의 브레이싱이었어요. 근데 이 개편이 되면서 이 브레이싱들이 스캘롭드 브레이싱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캘롭이라는 거는 이 일자 형태의 그 나무 뼈대를 중간중간 부분을 이렇게 파내서 조금 더 울림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소리가 약간 밝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로드 시리즈들에 비해서 울림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소리가 약간 선명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의 로드 시리즈들이 스캘롭이 안 된 브레이싱이었기 때문에 저음이 좋긴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선명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마틴에서 이제 개량을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제 이 지판 재질은 이제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재질이에요. 얼핏 보면 아주 질이 좋은 에보니처럼 보이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브릿지에는 이 위에 까만색 점이 박혀있는 이제 흰색 플라스틱 핀이 꽂혀있고요. 새들은 터스크 그리고 이 너트는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는 자재예요. 코리안으로 너트가 되어 있습니다. 너트 폭은 이제 44.5mm고요. 요즘에 마틴 기타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44.5mm의 넓은 너트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 많이 말씀드린 테이퍼,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올수록 이 넓어지는 이 정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쯤 올라오면 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걸 약간 줄여서 이 앞부분은 좀 넓어졌지만 뒤에 올라와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뒷면의 넥도 예전에 마틴은 좀 상당히 넥이 두꺼운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넓이가 넓어진 대신에 넥은 좀 얇게 해서 연주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어지도록 좀 상당히 얇아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얇아진 그런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밍 아티스트 쉐입이라고 합니다.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픽업은 이제 피쉬맨이라고 하는 큰 픽업 회사의 픽업인데, 예전에 이제 로드 시리즈들은 소니톤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픽업이 달려 있었어요. 개편된 로드 시리즈에는 이제 피쉬맨에서 새로 개발된 MXT라고 하는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은 기존의 소니톤 픽업과 이 픽업의 컨트롤 부는 거의 같이 생긴 모양이지만 안쪽으로 손을 좀 더 넣어보시면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가 있어서 페이지 기능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타를 안았을 때 바로 딱 내려보면 보이는 위치에 이 사운드홀 아래쪽에는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보드 픽업들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바로 그냥 여기 다 튜닝을 할 수 있게 이 픽업이 새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모델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진 않지만 이 000이라고 써 있는 모델들은 보통 이 노트부터 새들까지 줄의 길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이 일반적인 기타들보다 아주 약간 짧은
흔히들 말하는 숏 스케일 기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마틴 기타는 25.4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숏 스케일 기타들은 조금 짧은 24.9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이 짧으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금 이제 연주가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리 느낌이 약간 좀 어두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 숏 스케일 기타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마틴은 보통은 OM은 그냥 일반적인 롱 스케일이고 25.4인치 000은 숏 스케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100%는 아니에요. 000인데 롱 스케일인 모델도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면 이 헤드는 이제 이 헤드 윗면에 무늬목이 X 시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HPL이라고 하는 나무 패턴의 시트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HPL로 로즈우드 패턴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뒷면의 헤드머신은 이 크롬 폐쇄형 크롬색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기타는 어쩔 수 없이 통이 울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통 크기에 따라서 소리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이 큰 기타가 성량 자체도 크게 되어 있고 그 바디가 커질수록 중저음이 또 따로 강해져요. 그래서 좀 우렁차고 중저음 강한 파워풀한 그런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드레드넛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 작은 바디는 큰 바디에 비해서 보통 저음이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음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그런 선명하고 밝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은 바디를 많이 찾으시는데 축구판지에 사용되는 이 목재가 상판까지 사용된 이런 모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프루스를 사용한 모델들보다는 저음이 좀 더 강조되게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작은 바디지만 이게 과연 작은 바디인가 싶은 그런 좀 꽤 두터운 저음이 나는 그런 기타라고 그래서 이 모델이 작은 바디지만 이 상판의 영향으로 좀 상당히 두터운 저음이 나는 그래서 이게 작은 바디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소리를 가진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기타들을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기타들은 이제 축구판이 어두운 색이고 상판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를 딱 봤을 때 그런 보여지는 색깔의 배색 같은 게 있는데 이 기타는 상판까지 축구판에 사용되는 어두운 목재가 딱 들어가서 누가 봐도 외관적으로도 보통의 기타랑은 좀 다른 이미지의 기타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소리로도 작은 바디인데 되게 두터운 소리가 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외관적으로나 이제 소리로나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의 정확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